선에 넘을 듯말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부부거리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은 부부갈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부부갈입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갈 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갈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갈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갈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유나님 피곤해 보이는데. 유나님 아까 저기 있었는데. 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유정 언니는 작년에 또 여행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맞아요. KBS ETV에 촌스럽게 여기도 안아봤어. 저희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때 잘 지내셨나요 언니? 그럼요. 저희가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요. 저희 둘이 좀 많이 다녔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선배 두 분이서 다니시고. 네. 저희 두 분이서 둘이서 좀 많이 다녔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또 선배님들도 처음 다 이렇게 가까이서 뵀는데. 네. 너무너무 무대도 잘하시고. 네. 너무너무 예쁘셔가지고. 7일밖에 안 돼요. 우리 선배님 왜 그러세요? 우리 선배님 그러시지 마세요. 1위 가수. 그래? 1위 가수. 1위 가수. 아, 그러면 말 편하게. 그렇게 했어. 네, 다음 사연 또 이렇게 왔는데요. 읽어주세요. 어디 갔죠? 배상현님. 네. 오늘 부부걸 분들이 게스트로 온다고 해서 처음 들어봅니다. 재밌는 시간 기대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주원님께서 예쁜 사람 옆에 예쁜 사람 옆에 제일 좋아하는 예쁜 말이다. 사람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 앞에 진짜 예쁜 사람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부부걸 분들이 새로운 팀명으로 올해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핫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데뷔면 저보다는 한참 후배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좀 편하게 할까요? 그냥 후배라고. 네. 후배. 반말 하셔도 되고요. 야, 너 임마. 네. 이렇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야, 너 임마. 이렇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팀명은 부부걸로 또 어떻게 정해지게 된지 궁금해요. 저희가 예전에 브레이브걸스로 활동했었을. 네. 때 부부걸 뿌걸 이렇게 좀 많이 불러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좀 친근하게 좀 익숙한 이름으로. 네. 써보자 해가지고 부부걸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입에 찰떡으로 붙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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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근데 막 헷갈려서 또 실수한 적도 있나요? 네, 이분께 이후 왕눈자님께서 제일 많이 실수해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이름을 썼으니까. 네. 그냥 처음에 브레이브걸스 원래 이게 브레이브걸스 부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이제 부부걸입니다가 아니고 자동으로 이제 7년 동안 해오던 게. 네. 그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립싱크를.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찍을 때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뭐 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립싱크를 하셔가지고 아주 야비합니다. 네. 그래서 걸리셨구나. 아, 그런가 봐요. 네. 팀명이 바뀌면서 기존에 쓰던 팬덤명도 바뀌었는데 새롭게 부르게 된 팬덤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뿌이. 뿌이입니다. 뿌이. 귀엽죠? 뿌이. 네. 완전 뿌이. 귀여웠어요. 그죠? 네. 네. 제가 오늘 또 합동산옥을 해가지고 뿌이분들이랑 루이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공모를 해간 다음에 뿌이. 아, 진짜? 뿌이님들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하면서 했는데 너무 좋아했겠다. 입에서 딱 부르는데 입에서 완전 찰떡처럼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했겠다. 네. 너무 좋아했겠다. 진짜. 팬덤명이 되게 귀여웠어요. 그런 센스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좀 그거 좀 키우자. 그러게. 역시 선배님한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맞아. 또 배울 줄 아는 자세. 좋습니다. 네. 아니, 또 재미있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네. 뭐가 있었나요? 저희 뭐 피어나리, 피어레스, 피어레스는 원래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의 팬덤이고. 네, 이제 비비탄, 비비크림, 뭐 오뚜기 등등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비비탄이나 비비크림에 한 표를 선택했어요. 그쵸, 그쵸. 너무 귀엽죠? 귀엽죠. 라고 하신 분은 안 계세요? 저희 언니가 없어? 비비탄? 귀엽다고 그냥 하죠. 귀엽다고는 했는데 비비크림. 근데 뭔가 저희 팬분들 비비크림 뭔가 남자? 이상. 네. 뭔가 귀여운데 뭔가 너무, 막상 또 하면. 네.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뿌이는 누구 의견이 제일 컸어요?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유튜브 채널 어디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공모를 해서 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저희끼리 또 네. 채택을 하셨구나. 네. 또 민영 씨가 냈던 아이디어 중에 부부의 세계, 부부의 침묵회도 있던데. 근데 네. 부부의 세계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쵸. 네, 느낌 바로 있어요. 바로 강탈했어요 멤버들이. 아, 네. 진짜요? 왜요? 네. 반응 이래가지고 아, 아니구나. 아. 처음 듣자마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막가자는 얘기라고. 아, 네. 이 정도면 막가자는 얘기다. 아쉽지만 네. 부부의 세계 나중에 뭐 은비의 세계로 살짝 바꿔서 써도 될까요? 오! 물론 네. 네. 선배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상님께서 비비크림 이쁜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비비크림 예뻐요. 예쁘긴 해요. 예쁘긴 해. 예쁜데 뿌이가 더 귀여워. 아, 이거 네. 이것도 있잖아. 맞아요. 귀여워.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신인으로 돌아온 역주행의 아이콘 부부걸의 데뷔 앨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 제목이 One More Time이거든요. 네. 어떤 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앨범이라고 하면 또 시작됐다. 저희에겐 굉장히 의미가 큰 네, 앨범입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아직 너무 많이 모르시죠. 네. 네. 많이 알죠. 이 네. 앨범에 대한 의미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새롭게 네. 데뷔를 하면서 네. 정말 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휴지 진짜? 아, 네. 해주세요.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사실 나온 앨범이라 저희한테 의미가 크고요. 사실 노래는 굉장히 레트로 장르이면서 이번 여름과 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성숙함과 농염함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와 그렇구나. 네. 또 이번 컨셉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많죠.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이번에 맞아요. 멤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갔나요? 그렇죠. 저희 의견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네. 이제 대중분들이 이제 전에 이제 브레이브걸스를 생각하실 때 되게 네. 청량하고 시원한 걸 네, 되게 맞아요. 많이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이거를 가져가야 하나 네. 아니면 부부걸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하나. 근데 저희는 이제 후자를 선택했어요. 아 새로운 모습을 네, 보여드린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청량하고 시원한 모습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 너무 번쯤은. 잘 어울리시고 네. 그래서 제가 안무도 외웠잖아요. 여기가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춤을 한번 좀 땡길까요? 저 시켜 주신다면 저희 네. 은미 씨 것도 해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또 상큼한 수록곡 있잖아요. 레모네이드 네. 어떤 아유. 곡인가요? 네 레모네이드는요 딱 제목만 들어도 레모네이드 한 잔 원샷 하고 싶죠? 예? 그런 곡입니다. 아, 들을 때 네. 레모네이드 한 잔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레모네이드가 너무 먹고 싶고 맞아요. 그 뭔가 딱 이거 노래야말로 저희가 One More Time이랑 같이 노래를 이제 수록곡을 같이 낸 게 네. 뭔가 그 One More Time에는 없는 그냥 뭔가 더 청량하고 더 시원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레모네이드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장르 네. 자체가 One More Time은 네. 레트로 팝이면은 네. 레모네이드는 펑키 팝. 아 약간 네. 상반된 매력이 있네요. 네네네. 상반된 매력이에요. 근데 팬분들은 약간 또 다양한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서 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록곡 레모네이드 말고도 다른 후보곡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레모네이드는 만장일치로 또 뽑힌 곡인가요? 네. 네. 완전. 진짜 타이틀을 둘 중에 어떤 걸로 갈까 고민을 할 정도로 아 진짜요? 네, 후보에 있었던 거 그럼 곡입니다. 팬분들 반응도 반 정도 나뉘시겠네요? 약간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같긴 해요. 네. 레모네이드가 더 좋다고 하는 네. 분들 또 원몰타임이 더 좋다고 하시는 네. 분들 계시고 워낙 이거 정말 상반되는 네. 약간 진짜 그 개인의 취향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 원몰타임은 만장일치로 다 뽑힌 거죠? 네, 네. 네. 레모네이드랑 저... 같이 네, 고민하다가 네. 이건 만장일치다 하고 네. 타이틀 된 거예요? 타이틀은 One More Time이다 저희가 무조건. 고른 곡이 그래도 멤버들의 그 단합력이 엄청 좋네요. 마음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장점. 맞아요. 그게 저희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나 카페를 고를 때 이런 네. 부분도 한 번에 딱 마음이 맞나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못 먹는 음식도 먼저 먹어보면서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막 크게 이렇게 부딪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음식 중에 혹시 뭐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발이요. 못 먹었는데 드시게 된 거예요? 아예 못 먹었었는데 뭔가 멤버들이랑 먹으면서 닭발도 먹게 되고 사실 전 김치도 별로 안 먹었었거든요. 김치찌개 막 이런 거 김치찜. 근데 혹시 유나 씨가 맵찔이? 아니요 매운 거 안 좋아해요.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 청양고추를 내가 다섯 개를 막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아, 그건 또 아니군요. 네, 매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부부걸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부걸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주전 멘트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부부걸의 데뷔곡 One More Time,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영 언니께서 네. 저희의 One More Time은 레트로 팝 장르로서 여론과 굉장히 어울리는 멋진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부부걸의 One More Time 노래 듣고 올게요. Give it to me baby. Give it to me baby. Give it to me baby. 부부걸의 데뷔곡이죠. One More Time 듣고 왔습니다. 이용성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읽어주세요. 네, 이용성님. One More Time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정말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띵곡입니다. 네, 박병훈님이 One More Time 중독성 있는 비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중독성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부걸 분들이 활동계는 뭉치고 비활동계에는 흩어지는 간헐적 숙소생활을 하고 계신다던데 오늘은 이렇게 음악방송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숙소에서 네. 같이 활동하시는구나. 네. 그럼 방은 어떻게 나눠 쓰고 계세요? 유정 언니랑 저랑 같은 방이고 은지 언니랑 민영 언니는 이제 각 방. 네. 그 방의 기준은 가위바위보로 나누신 거예요? 아니요, 성향? 유나 씨랑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이, 그러니까 머무는 집이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각자 집이 있으니까 굳이 숙소에 예, 크게 오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세워서 예, 네. 그렇게 나눠지게 그렇구나. 됐습니다. 그럼 활동이 끝나면 쿨하게 짐 싸서 네. 예. 지도 돌아보지 마요. 너무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은비의 선톡 부부걸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은비의 선톡 부부걸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또 활동 중이신데 활동 끝나고 휴가가 생긴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일단 단톡방을 탈퇴하겠습니다. 왜? 너무 시끄러울까봐요. 아, 오로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 유정씨는 파워 아이인가요? 나 뭐야? 언니 이어. 아, 저 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집어도 이렇게 잘못 집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아이 띵동댕. 아, 이라고 하셨고 아이일 것 같은데 이일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이 맞습니다. 와, 아이. 오, 맞아요. 아, 오, 잘 맞추셨네. 이.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네. 또 멤버들끼리 다 같이 여행 가본 적은 혹시 있나요? 여행 스케줄 네. 때문에 가본 적은 가끔 저희 시간 맞으면 놀러 가시는구나. 네. 그럼 평소에 가장 계획을 잘 짜시는 분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지겨워요. 진짜요? 완전. 계획 짜는 게 취미입니다. 네. 하루 계획을 짜는 게 취미예요. 네. 제이 파워제이세요? 거의 파워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이쪽 일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네. 은지 씨 P이시세요? 네. 완전 즉흥. 뭔가 눈빛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ESFP? 저 ENFP요. 비슷해. 비슷할 것 같아요. 저 ESFP. 그러면 여행 스케줄 같은 것도 다 제이가 딱 계획을 짜주시면 멤버들이 다 잘 따라주시나요? 여행 스케줄을 짜본 적은 없는데 네. 일단 이제 평소 스케줄을 짜면은 다 잘 따라와요. 와. 언니들 이거 뭐 해야 되고 하면은 그냥 바로. 근데 언니들은 또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네, 근데 조금은 사실... 힘들 거야. 아, 그래요? 표정 봐요. 그럼 쉴 때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누워 있어요.
아니잖아 언니 떠나잖아. 아 근데 예은이 바로 떠나요. 아 근데 아.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있을 때는 좀 한 2, 3일 좀 있을 때. 근데 아, 만약 하루 지워진다. 아 하루? 그러면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서 누워 있어요. 네. 하루는 누워 있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아. 그럼 요즘에는 또 스케줄을 하고 계시니까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때는 혹시 뭐 하세요? 대부분? 누워 있어요. 아. 계속 누워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솔직한 답변이에요. 네. 네. 그러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 저 챌린지 부탁. 누워 있어요. 눕고 싶다 네. 생각하고 나가는데 네. 사다리 타기 한번 네. 해봐. 사다리 타기예요. 그런 다음에. 와 대박. 네. 어, 너무 사다리 타기. 너무 친하다. 그러면 멤버들 각각 혹시 집순이인지 아니면 박순이인지? 어, 근데 다 집순인 것 같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또 사연들 많이 왔는데요.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도 안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정기님의 사연. 아 유정 씨 읽어주세요. 네. 아 제 사연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정기님이 부부걸 재데뷔 너무 축하드려요. 네 분의 업그레이드된 매력에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어지네요.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입덕 포인트 한 가지씩 자랑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랑해주세요. 어. 민영 씨부터. 이런 거 본인의 너무... 매력. 언니 있잖아. 왜? 손꾸락. 너무 쉬운데 왜 자꾸 고민해? 손꾸락이라고 합니다. 어? 손꾸락이 왜요? 손이요? 좀 짧고 귀여워요? 작아요. 아 네, 진짜요? 통통하고 오. 약간 곰돌이 손. 손톱 아, 연장을 좀 해놔가지고 좀 그나마 낫습니다. 한, 여기 화면으로.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 사진 찍히면. 맞아요. 오, 귀여워, 손가락. 맞아요. 귀여운 손가락. 좋습니다. 네. 우리 유정 씨는요? 도라이? 아~ 날 도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뭐지? 아, 이거 밈이 있어요. 아, 엉뚱함. 아, 엉뚱함. 아, 네, 발랄함. 엉뚱 발랄함. 네. 좋습니다. 은지 씨. 저요? 똑같으신 것 같은데. 홍은지. 네, 저 홍은지요. 홍은지요? 네. 홍은지요? 네. 홍 씨세요? 네. 우와. 왜요? 왜요? 뭔가 김씨나 이씨. 아, 어, 홍 씨시구나. 네, 귀엽죠. 성이 입덕 포인트예요. 홍. 완전 입덕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뭔가 홍. 홍 같죠. 네. 그냥 홍 같죠. 그냥 눈이 깽그라져가지고 홍 같아. 홍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네. 유나 씨는요? 어, 저는 사실 그냥. 잘 모르겠는데 아. 단발머리라고 아, 단발머리요. 네. 단발 단발좌 이런 대명이죠. 네. 네 맞아요. 단발머리라고 하죠. 네. 약간 얘 보면 머리 자르고 싶은 어. 느낌 들어요. 완전요. 네. 약간 짜잔. 충동이 생기는. 그래서 네. 이만큼 잘랐대요. 아 진짜요? 반절 정도 따라하시는 거잖아. 근데 전 눈 밑에 있는 점이랑 눈 위에 있는 점도 매력 포인트. 진짜 오늘 같아요. 조금 화장으로 또 더 찍었어요. 어, 완전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부걸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부부걸과 함께하고 있고요. 김부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한 분씩 읽어주세요. 네, 역주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팬들을 잘 못 봤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 녹화에 참여하면서 멤버들을 응원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히히. 멤버들은 팬들 만날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어, 진짜 궁금해요. 멤버분들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너무 반가워요. 아, 네. 반갑다.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그 운전만 할 때도 네. 없었죠. 맞아요. 없었고 아. 그 이후에 역주행했을 때도 코로나 시기여서 네. 앞에
없었어요, 팬분들이. 네. 거의 한 6년 만에 방송에서 방송에서 보는 거라서 와, 진짜 오랜만에 네. 되게 좀 약간 낯설기도 했어요. 와. 반갑기도 하고. 그럼 딱 오랜만에 만나서 떼창을 팍 들었잖아요. 네. 그때 기분이 또 어떠셨나요? 너무 고맙죠. 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랜 팬분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딱 그냥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그 친구야말로 한 6년 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봐줬던 것 같은데 와. 너무너무 고맙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사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유난히 우리 팬들이 목소리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도 네. 엄청 크셨어요. 네. 네. 무대 올라가셨는데 엄청 크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응원법을 엄청 크게 치는데 네. 다 들리더라고요. 네. 뒤에서 그래서 와, 진짜 크게 응원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김성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부부걸 컴백과 휴가 기간이 딱 맞아서 음악 방송에 참여하면서 응원도 해보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던 건지 휴가 복귀하고 일하기가 싫고 부거리들만 보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휴가 후유증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휴가 후유증? 어렵지. 이거는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아, 이럴 때는 이제 즐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네. 피할 수 없으면 네. 즐겨라. 아니면 뭐 원몰타임 들으시면서 즐기면서 일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그거 좋다. 네. 계속 네. 우리 영상도 네. 보고. 좋아요. 근데 네. 저희 노래 계속 들으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전까지 계속 계속 맴돌아요. 아, 계속 이게 들을수록 약간 네. 뇌이진 곡이어가지고 네. 네.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음방을 네. 많이 하니까 그런 영상들도 맞아, 또 번갈아가면서 맞아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김이름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뿌이입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부부가 신곡 들려줬더니 다들 좋다네요. 물결물결 항상 응원합니다. 아, 너무 와, 귀엽습니다. 귀여워. 친구들한테 들려줬다. 와, 중학생 친구가 또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이 친구를 대충 알아요. 매일. 아, 진짜요? 네, 오는 친구인데 너무 귀엽고 진짜. 아직 변성기도 안 와가지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아, 또 네. 눈에 유난히 또 잘 보이겠네요. 네. 너무 어리니까. 네. 어른들 사이에 아기여가 너무 귀엽다. 너무 또 이렇게 또 영스 라디오 또 그러니까, 오신 것도 알고 이렇게 또 응원까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6468님의 사연도 읽어주세요. 3시간째 운전 중인 남편 대신에 팬심 고백해요. 남편이 콘서트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응원봉 열심히 연습시켜 보낼게요.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쿨하시다. 네. 좋다 좋다. 같이 오시는 건 어떨까요? 같이 오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소식이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나 중간이라고 해야 하나? 가겠습니다. 네. 네. 3부에서는 저와 부부걸 멤버들이 선물을 걸고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입니다. 룰은 간단한데요. 저와 부부걸 멤버 한 명씩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 분씩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네. 되는데요. 1라운드 2라운드로 총 두 번 해볼게요. 이렇게 은비 민영, 은비 유정, 은비 은지, 은비 유나, 네. 은비 유나, 은비 은지, 은비 유정, 은비 민영 이렇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이니까 총 8문제를 낼 거고요. 8문제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 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해야겠네.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아까 합이 잘 통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잘 통하겠죠? 이게 약간 밸런스 게임 맞아 맞아요. 네. 정말 안 통해요. 그냥 네. 제대로 잘 맞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파이팅. 다 같이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네. 밥 대 빵 하나 둘 셋 빵. 빵. 오,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빵 비싼 밥 누구세요? 밥. 두 분 밥이요? 네. 다음 거 가볼게요.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산. 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바다, 네. 바다. 산. 산. 어? 둘 나눠졌어, 그래. 그러네요. 산, 그래도 좋아. 약간 얼추 비슷하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3년 텔 1라운드 시작해 볼게요. 초식에 주세요.
자, 민영 씨부터 가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멤버들이 시끄러울 때 마취총을 꺼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꺼낸다 안 꺼낸다? 하나 둘 셋 안 꺼낸다. 꺼낸다. 네, 유정 씨 가보겠습니다. 수록곡의 레모네이드입니다. 레모네이드에 밥 말아 먹기 대 레모네이드 김치찌개 끓여 먹기. 오, 하나 둘 셋. 레모네이드에 김치찌개 끓여 먹기. 오케이 좋습니다. 은지 씨, 더 짜릿할 것 같은 순간입니다. 음원 차트 1위 대 개인 너튜브 채널 임급동 1위. 하나 둘 셋. 음원 차트 1위. 좋습니다. 유나 씨, 복권에 당첨된다면 멤버들에게 알린다 대 숨긴다. 하나 둘 셋. 알린다. 은미 씨 뭐예요? 은미 씨 숨기신 건가 봐요. 네, 저는 이 팀에 합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은미 씨. 아,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2문제 통과했습니다. 성공을 하시려면 다음 라운드에서 3개 이상 꼭 맞추셔야 돼요. 이게 약간 머리를 써야겠네요. 은비 씨가 말할 그래. 것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해야겠네요. 어, 그래. 입을 잘 봐, 입을. 그 좋은 방법 네. 중에 하나인데요. 입을 잘 봐야 돼. 입을 잘 봐야 되겠어. 어, 제가 좀 이렇게 잘 얘기해. 네. 어, 우리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한 번씩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민영 씨 네. 마취총을 꺼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멤버들이 네. 시끄러울 때 오늘은 왜 꺼내시려고 했어요? 늘 꺼내고 싶어요. 있기만 하면은 아 늘이었구나. 네. 늘 아. 특히 얘 옆에 있는 사람 난 특히 얘 옆에 어? 있는 이 사람 같이 꺼내네요. 오늘 우리 옷 갈아입을 때 행복했잖아. 어 남자 싫어라. 행복했잖아요.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아 그럼 오늘 항상 늘 꺼내고 싶어서 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저는 처음 보는데 마취총을 꺼낼 수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안 꺼냈습니다. 유정 씨 네. 수록곡에 레모네이드인데 네. 레모네이드에 밥 말아 먹기 대 네. 레모네이드 김치찌개 끓여 먹기였잖아요. 아, 네. 레모네이드 김치찌개 끓여 먹기 이유는요? 그냥 신김치에 끓여 먹는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밥은 도저히 네. 안 될 것 같고 근데 김치는 원래 좀 잘 안 드신다 하셨잖아요. 네 원래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아 레모네이드에 밥 말아 먹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 진짜요? 뭐, 상큼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우. 먹어봐. 언니 먹어봐. 내일 먹어봐. 어, 한번 해보자. 언니 주세요. 해보자고? 점심 언니 해보자. 내일 먹어봐. 그거 먹은 거 너한테 토해도 돼? 아. 아니 이렇게 우애가 좋네요. 네네. 은지 씨. 네. 더 짜릿할 것 같은 순간 음원 차트 1위 대 개인 너튜브 채널 임급동 1위였는데 네. 음원 차트 1위를 골랐습니다. 네. 이유는요? 그게 더 짜릿할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개인 너튜브 네.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아, 네. 근데 요즘 활동 때문에 조금 소홀하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영상들이 자주 올라오나요? 그냥 브이로그나 네. 뭔가 활동하면서 제가 제대로 찍은 건 아니고 뭔가 팬들이랑 좀 약간 소통하고 저희가 동영상이 좀 잘 안 올라올 때 좀 네. 올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만든 오. 거긴 하거든요. 그럼 편집도 혼자 하세요? 아니요. 아, 좋습니다. 네. 유나 씨는 네. 복권에 당첨된다면 멤버들에게 알린다 대 숨긴다. 네. 알린다. 알린다를 하셨어요. 네. 오, 진짜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약간 조언을 구할 것 같아요. 저보다 약간 돈 관리에 대해서. 그럼 특히 민영 언니한테. 1등이어도요? 1등이어도 뭐 구할 것 같은데 설마 빌려달라고 하겠어? 어. 나눠줘야지. 어, 줘야지. 뭘 빌려줘. 숨긴다로 가겠습니다. 아, 나눠줘야지. 다시 숨긴다로 하겠습니다. 맞아. 밖으로 가기 전에 관리 잘해. 숨긴다로 없을 수도 있어. 아, 아쉽네요. 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는데 그럼 다른 멤버들은 혹시 알리실 건가요? 아니 숨기실 완전 숨겨야죠. 건가요? 숨긴다. 자랑하면서 돈으로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야. 야, 더 나빠. 야, 이렇게. 더 나빠. 언니, 나 1등 됐어. 유나 씨는요? 저도 저는 알릴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맛있는 거 그냥 좀 사주고. 오. 왜? 다른 거 사줘. 싫어. 그래? 어, 근데 대부분 멤버들 다 알린다네요. 그래도. 네. 와, 민영이 나 이상해지네. 아니, 아니, 맞추총 가지고 나 이상해지네. 엄청 쏘고 싶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숨깁시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 가보도록 네. 할게요. 세 문제 이상 맞추셔야 네. 하고요. 유나 씨 준비하시고 조식해 주세요. 유나 씨 데뷔 일주일 차 귀요미 부부걸이 활동하면서 더 어려운 것은?
엔딩 포즈 대 카메라 찾기. 하나 둘 셋 엔딩 포즈. 오, 오. 은지 씨 더 아찔한 실수입니다. 가사 까먹기 대 안무 까먹기. 하나 둘 셋 가사 까먹기. 예. 유정 씨 인터뷰에서 부부걸이 신인상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 상을 받는다면 신인상 대 가요 대상. 하나 둘 셋 신인상. 오. 오. 민영 씨 더 자신 있는 삼행시는 부부걸로 삼행시 하기 김민영으로 삼행시 하기. 하나 둘 셋 부부걸로. 와, 아니 이렇게 2라운드는 네 문제 중에 네 문제를 통과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1라운드 합쳐서 총 8문제였는데 총 6문제를 맞추셨고요. 5문제 이상이면 아이스크림 써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엔딩 포즈 때 네. 카메라 찾기. 엔딩 포즈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해요. 약간 이쁜 척하기엔 좀 너무 나쁘고 네. 멋있는 척하기도 나쁘고 그렇다고 막 웃기기엔 좀 그렇고 좀 그래요. 표정이 좀 그래. 아 그래요? 윙크 같은 거 잘하세요? 윙크는 약간 힘들 때 나와요, 전 사실. 아~ 근데 팬분들이 유나가 윙크했다 하는데 그 진짜 힘들어서 찡긋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나도 그래. 아 그럼 지금 카메라 보고 한번 뭘요? 어떤 거라고? 윙크 부탁드립니다. 윙크 하면서 엔딩 포즈 하면서 귀여운 척. 그래서 한 거야 이거 한 거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은지 씨. 네? 은지 씨 부탁드립니다. 뭘요? 또 눈이 그렇지? 굉장히 또 크시니까 윙크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와. 이거 안 돼. 그럼. 예. 유정 씨. 나한테 시키면 돼. 아 네.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영 씨. 뭘 아닌 척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아! 잘한다. 아, 너무 매력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들? 오. 근데 엔딩 포즈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엔딩 포즈는 누구였나요? 유나 씨랑 은지 씨.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약간 웃었어요. 아, 그냥 웃음으로. 오늘 네. 전 더운 척. 네. 더운 척. 네.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척. 저는 굉장히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그냥 숨 쉬는 편입니다. 하는데 그게... 진짜 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그때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요. 너무 힘든 맞아. 상태에서 웃으려고 하면 맞아. 어색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어색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은지 씨는 네. 더 아찔한 실수를 고르셨는데 네. 가사 까먹기를 고르셨어요. 네. 왜 가사 까먹기를 고르셨나요? 뭔가 안무 까먹는 거는 솔직히 네. 그냥 안무 안 까먹은 것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사는 진짜 너무 티가 나는 실수니까 저도 그래요. 네. 맞아. 네. 민영 씨는요? 고르면 뭐 고르실 거예요? 가사 까먹기. 왜냐면 보컬 분들은 가사 까먹기를 종종 고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특히 메인 보컬 분들이 안무 까먹기보다 가사 까먹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또 가사 까먹기라고 하셔가지고 네. 또 신기하네요. 또 다른 보컬 분 나오면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유정 씨 네. 인터뷰에서 부부걸이 신인상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신인상 대 가요대상 신인상을 고르셨습니다. 둘 다 받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 네. 신인상은 거의 이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나온 김에 좀 네. 신인상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인상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춤 준비한 거 감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민영 씨 더 자신 있는 삼행시는 부부걸 대 김민영으로 했는데 부부걸을 고르셨어요. 생각해. 부부걸. 빨리 네. 생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이런 거였구나. 네. 가볼게요. 부 부부걸은 부 V를 걸 걸쭉하게 사랑해. 와, 진짜 멋있다. 준비해서 온 거야. 네. 오, 굉장히
굉장히 순발력과 창의력이 뛰어났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부부걸의 레모네이드. 광고 듣고 왔습니다. 6393님께서 안녕하세요, 뿌이입니다. 이번 음방 활동을 하면서 팬들에게 고마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데, 진짜 너무너무 네.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첫 음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주실지 몰랐어요. 아, 진짜 저희가 예전에는 하면 뭐 한 5분 오셨었나요? 네. 근데 뭔가 아 원래 이 정도 오시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와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분들도 이제 각자의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미뤄두고 저희를 응원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와주신 게 아 이게 진짜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찐 사랑이죠. 진짜. 정말 합동산옥하면서 팬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함성도 너무 크셨고. 진짜 그렇네요. 네. 뿌부걸과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분 오늘 어떠셨나요? 벌써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진짜. 간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편하게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또 재미있게 은비 씨가 잘 이끌어줘가지고 우리 은비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저희 신인 부부걸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 가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 워터밤 여신과 워터밤 여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워터밤 여신 선배님을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오늘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몇 번 마주쳤을 때 인사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대화도 하고 해서 좀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다음에 또 저희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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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세요. 저 영수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제 이름을 외쳐주신 분들이 처음이라 아, 진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남은 활동도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씨 왜 웃으세요? 그냥 노래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3부 끝곡으로 부부걸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들 건데 혹시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이 노래 누가 골랐니? 은전이. 나? 나 아니야. 누가 부르셨어요? 민영 언니가 골랐어요. 민영 언니가 혹시 왜 부르셨죠? 아, 좋아해요.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해서. 아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부부걸을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분 보내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4부도 들어주세요. 남의 사랑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에러 에러 에러